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나 솔루션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8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하나 솔루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 하나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올해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에 의한 수혜를 많이 본다.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 하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쫓아가지 말자. 쫓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곧 유상 대규모의 이 유상증자 폭탄이 터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 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간다고 따라가면 고생을 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 유상증자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하락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물량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사신 사람 어, 사,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38,000원인가 그래요. 굉장히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 수가 많다. 굉장히 여기 보시면은 3,141만 주다라고 3,141만 4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예정 발행가가 38,200원입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상증자가 풀린다라고 하면 주가가 당연히 저는 내려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가매수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가 가매수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열이라고 하죠. 상당한 가열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의 물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물론 이 구주주한테도 지금 이 물량을 준다라고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주주들은 손해를 조금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38,000원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팔겠죠. 왜냐? 수익이잖아요. 38,000원인데 형사 가격이 38,000원인데 당연히 팔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유상증자 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계를 조금 하셔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의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차익 실현하자.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사가지고 손실 보신 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대형 폭풍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낮은 가격에서 다시 잡아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내용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이 하나케미칼과 그 다음에 하나큐셀, 그 다음에 이 첨단 소재,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수소 이 관련 사업도 한다. 거기다가 이 크레졸 사업까지 한다. 여기다가 이 풍력까지 지금 붙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케미칼은 화학이고요. 자, 하나큐셀은 뭡니까? 태양광 사업이고요. 첨단 소재는 흑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소 관련 이거는 이 유상증자 하는 부분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레졸 사업은 이 1300억 원이나 투자가 된다. 그 다음에 풍력은 최근에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에 이 신재생에너지 올해죠. 아, 죄송합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한해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나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이 풍력. 이게 지금 이렇게 붙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크다. 태양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풍력 순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중에 아직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태양광 부분에서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입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 유상증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 만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 들어가지는 말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요,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깜빡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되겠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제 새해 첫이장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1월 4일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1월 5일, 1월 6일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보통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시부터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추천 종목은 한 8시 반부터
추천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시작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은 이장 중에 장 중에 이렇게 진행이 댓글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